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문학 작품을 읽고 감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문학은 그 시대의 생각과 사상을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하는 무엇에 비길 수 없는 멋진 장르입니다. 또 문학에서 태어난 작품들은 작가의 고유한 언어로 빚어져서 차려진 맛있는 음식과도 같습니다. 작가마다 각기 다른 빛깔의 단어가 있고 문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고르듯이 선호하는 작가의 작품을 골라서 읽게 됩니다. 사람마다 입맛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음식도 편식을 하면 안 되듯이 문학도 편애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문학 작품이나 그보다 못한 작품이라도 대개 인생의 다양한 면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작품들을 섭렵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인생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내 인생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작품의 뒤에는 훌륭한 작가가 있기 마련이죠. 헤밍웨이의 작품들이 그렇고 톨스토이, 펄벅, 헤르만 헤세의 작품들이 그렇고 또 김유정, 피천득, 채만식, 현진건의 작품들이 그렇습니다. 훌륭한 작품과 작가들을 나열하는 것은 너무 많아서 다 나열할 수도 없을 정도인데요. 그런 훌륭하고 대단한 작가들의 작품을 읽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삶을 살아보게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사상으로 만들어진 문학이란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린 한층 더 성숙해지고 한층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문학을 모르는 사람과는 친구로도 사귀지 말라는 말이 불현듯 생각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문학작품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서머셋 모음의 Rain, 비라는 작품입니다. 서머셋 모음은 1874년에 출생한 영국의 소설가 겸 극작가입니다. 쉬운 문체로 인물과 사건을 엮어나가는 방식과 평범하고 솔직한 문체로 독자들의 호응을 많이 받았을 뿐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날카로운 성찰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썼던 작가였죠.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완성한 장편소설 인간의 굴레에서는 그의 고독한 청소년 시절을 거쳐 인생관을 확립하기까지 정신적 발전의 자취를 더듬은 대표적인 걸작으로 꼽힙니다. 그 외에도 폴 고갱의 생애를 모델로 한 달과 육펜스 등 긴 생애에 걸쳐 많은 작품을 남긴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중편소설 Rain, 비는 원래 미스 톰슨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발표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인간의 나약함과 이중적인 모습을 극명히 보여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 정말 인간은 다른 인간을 구원할 만큼 대단한 존재일까요? 오늘 서머셋 모음의 비를 들으시면서 우리 인간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 읽어드리는 이 작품은 내용이 길어서 2회에 걸쳐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읽어드리고 곧바로 다음 편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작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컨텐츠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비 서머셋 모음. 거의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다. 그들이 이튿날 아침 깨어나면 육지가 보일 것이었다.
닥터 맥페일은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난간에 몸을 기대면서 남십자성을 찾기 위해 하늘을 쳐다보았다. 전방에서 2년을 보내고 예정보다 치료를 하는데 더 시간이 걸렸던 부상 끝에 그는 적어도 12개월 동안 아피아에서 조용히 정착하게 되어 기뻤으며 그리고 그 여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기분이 더 좋아짐을 느꼈다. 일부 승객이 다음 날 파고파고에서 하산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날 저녁 조촐한 댄스 파티를 개최했는데 그의 귀에는 아직도 자동식 피아노의 거친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러나 가판은 마침내 잠잠해졌다. 조금 떨어진 곳에 아내가 긴 의자에 앉아서 데이비드슨 부부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자 그는 아내 쪽으로 어슬렁거리며 걸어갔다. 그가 불빛에 앉아 모자를 벗으니 머리 꼭대기는 대머리인 빨강머리가 보였고 붉고 주근깨가 난 피부는 빨강머리에 어울렸다. 그는 40살 난 남자로서 여의고 얼굴이 수척하고 꼼꼼하고 다소 박식한 채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스코틀랜드 말투에다 매우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맥페일 부부와 선교사인 데이비슨 부부 사이에는 선상 생활의 친밀함이 생겨났었는데 그것은 어떤 공통적인 취미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들을 가깝게 한 주된 인연은 흡연실에서 포커나 브릿지를 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밤낮을 보내는 사람들을 그들이 함께 싫어했다는 사실이었다. 맥페일 부인은 자신과 남편이 데이비슨 부부가 배에서 사귀고자 하는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면 적지 않이 우쭐거려졌는데 의사 자신조차도 수줍기는 하지만 바보는 아니어서 반 무의식적으로 그 찬사를 받아들였다. 밤이 되면 그들의 선실에서 그가 남의 트집을 잡기도 하는 것은 단지 그가 따지기를 좋아하는 성미였기 때문이었다. 데이비슨 부인은 우리들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여행을 했을는지 모른다고 말했어요. 가발을 깨끗이 빗질하며 맥페일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우리들이야말로 배에서 사귀고 싶은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선교사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고 거만을 떨어도 되리라고는 미처 몰랐어. 거만을 떠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 여자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해요. 데이비슨 부부가 흡연실에 있는 거친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이 믿는 종교의 창시자는 그렇게 배타적이지 않았어. 껄껄 웃으며 닥터 맥페일이 말했다. 종교에 대해서는 농담하지 말라고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아내가 대답했다. 난 당신 같은 성질을 담고 싶지 않아요, 알렉. 당신은 사람들의 장점을 살펴보는 적이 없어요. 그는 얇고 푸른 눈으로 그녀를 곁눈질하며 쳐다보았으나 대답은 하지 않았다. 결혼 생활을 수년 동안 하다 보니 그는 마지막 말은 아내가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가정의 평화에 더욱 위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아내보다 먼저 옷을 벗고 위층 침대로 올라가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다. 그 다음 날 아침 그가 가판에 나왔을 때 그들은 육지에 가까워져 있었다. 그는 육지를 탐욕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가늘게 펼쳐진 은빛 해변은 갑자기 윤기하여 무성한 초목이 꼭대기까지 덮인 언덕을 이루고 있었다. 굵고 녹색인 야자수 나무들이 거의 물가에까지 자라고 있었고 야자수 나무들 사이로 사모아 사람들의 초가집과 여기저기 하얗게 반짝이는 작은 교회가 보였다. 데이비슨 부인이 다가와서 그의 곁에 섰다. 그녀는 검은색의 옷을 입고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으며 그 목걸이에는 작은 십자가가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갈색의 빗바랜 머리를 매우 정성들여 매만진 작달막한 여자였으며 푸른 두 눈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코안경 뒤에 튀어나와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양처럼 길었으나
바보 같지는 않고 다소 지나치게 경계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녀는 새처럼 동작이 민첩했다. 그녀의 가장 특징 있는 점이라면 날카롭고 금속성이며 음조의 굴절이 없는 그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매우 단조롭게 들렸으며 압축성 천공기의 무지막지한 소음처럼 신경에 거슬리는 것이었다. 이곳은 당신에게 고향같이 느껴지죠? 희미하고 알 수 없는 미소를 띄우며 닥터 맥페일이 말했다. 우리가 있을 섬은 이 섬들과는 달리 낮은 지역이에요. 산호섬이죠. 이 섬들은 화산섬이고요. 우리 섬에 도착하려면 앞으로 열흘 동안 더 여행해야 됩니다. 이 고장에서 그 정도의 거리는 본국이라면 이웃 동네 정도 되겠죠? 닥터 맥페일이 익살스럽게 말했다. 글쎄요, 그건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남태평양에서는 거리를 다르게 보기는 하죠. 그러니 선생님 말도 일리가 있군요. 닥터 맥페일은 낮게 한숨 지었다. 우리가 여기 근무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녀는 계속하여 말했다. 이곳은 근무하기에 매우 어려운 곳이라고 말들 하죠. 부정기선이 와 닿으니까 사람들이 안주를 못해요. 게다가 해군기지가 있고요. 이게 원주민들에게는 안 좋아요. 우리 지역에는 이와 같이 다루기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한두 명 상인들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처신을 잘하라고 주의를 줍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그들이 견딜 수 없게끔 해서 스스로 떠나도록 합니다. 안경을 코에다 고쳤으면서 그녀는 사정없는 눈초리로 녹색의 섬을 쳐다보았다. 이곳에선 선교사들의 일이란 거의 희망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런 일에서 면제된 것만으로도 신께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몰라요. 데이비슨의 구역은 북사모아에 있는 일군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섬들이 서로 떨어져 있어서 그는 빈번하게 카누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해야 했었다. 이러한 때에는 그의 아내가 본부에 남아서 선교 사업을 주관했다. 그녀가 선교 사업을 주관했을 때 발휘했을 수완을 생각하니 닥터 맥페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원주민들의 타락상을 아무도 진정시킬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으나 지나치게 과장된 혐오감을 가지고 말했다. 섬세한 것에 대한 그녀의 감각은 독특한 것이었다. 그들이 사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글쎄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섬에 정착하여 알게 된 그들이 결혼 풍습이란 게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나는 그것을 선생님에게 설명할 수 없을 것 같군요. 그러나 내가 부인께 말씀드려 부인이 선생님께 말씀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는 아내와 데이비슨 부인이 갑판 의자에 나란히 앉아 두 시간가량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다. 운동 삼아 그들 곁을 지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는 청산유수와 같은 데이비슨 부인의 흥분된 낮은 목소리를 들었고 아내의 놀란 입과 창백한 안색을 보고 아내가 그 놀라운 경험담을 재미있게 듣고 있음을 알았다. 밤에 그들의 선실에서 그녀는 자기가 들은 얘기를 모두 낮은 목소리로 그에게 들려주었다. 글쎄, 내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데이비슨 부인이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그보다 더 끔찍한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내가 직접 선생님에게 그 얘기를 해드릴 수 없었겠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렇죠. 선생님이 의사라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데이비슨 부인은 그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열성적으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효과가 났는지 살펴보려고 했다. 우리가 처음 거기에 갔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어요? 그 마을의 어디에서나 성한 처녀는 단 한 명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내 말을 믿으시겠어요? 그녀는 성한이라는 단어를 매우 전문적인 의미로 사용했다. 남편과 나는 그것에 대해서 토의하고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춤추는 것을 폐지하는 일이라고 결정했어요.
원주민들은 미칠 듯이 춤추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 자신도 젊었을 때는 춤추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닥터 맥페일이 말했다. 선생님께서 지난밤 부인에게 춤 한번 추자고 청하는 것을 듣고 그렇다는 것쯤은 짐작했습니다. 자기 아내와 춤추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부인께서 안 추겠다고 하여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우리끼리 지내는 것이 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어떤 상황 말입니까? 데이비슨 부인은 코안경을 통하여 재빨리 그를 훔쳐보았으나 그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백인들 사이라면 별 문제지요. 그녀는 계속하여 말했다. 하지만 자기 아내가 딴 남자의 팔에 안겨 있는 것을 수수방관하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내 남편의 말에 동감이에요. 나로 말하자면 결혼 이후 한 발짝도 춤을 추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나 원주민의 춤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 춤은 그 자체가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부도덕으로 유인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근절시킨 것에 대해 나는 신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우리 구역에서는 8년 동안 아무도 춤을 추지 않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들은 항구의 입구에까지 접근했고, 맥페일 부인이 그들에게 와서 함께 어울렸다. 배는 방향을 급히 바꾸어 증기를 내뿜으며 천천히 들어갔다. 항구는 크고 육지로 둘러싸여 군함과 많은 배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높고 험한 푸른 언덕이 솟아있고, 항구의 입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정원에 둘러싸인 지사 관저에는 바다에서 미풍이 불어오고 있었다. 성조기가 깃대에 나른하게 매달려 있었다. 그들은 두세 채의 깨끗한 방갈로와 정구장을 지났고 이어 창고가 딸려있는 부두에 접근했다. 데이비슨 부인은 배전에서 2, 300야드 떨어져 정박하고 있는 작은 상선을 가리켰는데 그 배가 그들을 아피아까지 데려다 줄 것이었다. 섬의 각지에서 몰려온 한때의 열성스럽고 시끄러우며 쾌활한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일부는 호기심에서 또 일부는 시드니로 가는 도중인 여객들과 물물 교환을 하려고 나와 있었다. 원주민들은 파인애플, 큼직한 바나나 다발, 타파 천, 조개나 상어의 이빨로 만든 목걸이, 카바 나무 그릇, 전투용 카누의 모형을 가지고 왔다. 말끔하고 단정하며 깨끗이 면도를 하여 얼굴이 정직해 보이는 미국 선원들은 그들 사이를 돌아다녔고 관리들도 몇 사람 있었다. 그들의 화물이 내려지고 있는 동안 맥페일 부부와 데이비슨 부인은 그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닥터 맥페일은 대부분의 아이들과 소년들이 앓고 있는 듯한 인도 마마를 쳐다보았는데 그것은 괴양처럼 보기 흉한 종기였고 그가 크고 무거운 팔과 대단히 보기 흉한 다리를 끌고 돌아다니는 상피병 환자들을 처음 보았을 때 직업인으로서의 그의 눈은 반짝거렸다. 남자나 여자나 라바라바를 허리에 두르고 있었다. 저건 매우 상스러운 옷이죠. 데이비슨 부인이 말했다. 남편은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허리에 붉은 면으로 된 조각밖에 걸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덕심이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 기후엔 적합한 옷이지요. 이마에서 땀을 닦아내며 의사가 말했다. 그들이 육지에 오르자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더위가 이미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 언덕들로 꽉 막혀서 한 줄기의 바람도 파고 파고에는 불어오지 않았다. 우리 구역의 섬에서는 데이비슨 부인이 고음의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사실상 라바라바를 뿌리 뽑았습니다. 몇몇 늙은이가 아직도 입고 있을 뿐이죠. 여자들은 모두 마더 하버드라는 옷을 입고 남자들은 바지와 샷을 입습니다. 우리들이 섬에 체류한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은 보고서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즉, 이 섬의 주민들은
10살 이상 먹은 모든 소년들이 바지를 입을 때까지는 완전한 기독교도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데이비슨 부인은 항구의 입구 쪽 하늘에 떠 있는 음울한 회색빛 구름을 새 같은 눈초리로 두세 번 쳐다보았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대로 갑시다.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군중들과 함께 양철 지붕의 큰 창고로 들어갔다. 비가 억수로 퍼붓기 시작했다. 그들은 거기서 잠시 동안 서 있었고 이어 데이비슨 씨가 합류했다. 그는 여행 동안 맥페일 부부에게 정중했으나 자기의 아내와 같은 사교성이 없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로 보냈다. 그는 말이 없고 다소 우울한 사람이었고 그의 상냥함은 기독교도의 의무로서 받아들인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는 성격상 말이 없고 심지어는 뚱한 편이었다. 그의 용모는 매우 독특했다. 그는 키가 아주 크고 여인 편으로서 긴 사지는 느슨하게 붙어 있었으며 쑥 들어간 뺨과 이상하리만치 높은 광대뼈에 아주 창백한 안색을 보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입술은 매우 풍부하고 육감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머리를 매우 길게 기르고 있었다. 안구 깊숙이 박혀있는 눈은 크고 슬픔이 가득했으며 손은 손가락이 크고 길어서 멋지게 생겼는데 그 손은 그가 힘이 센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특이한 점은 그가 억압된 정열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그것은 인상적이었으나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것이었다. 그는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그때 반갑지 않은 소식을 전했다. 카나카 사람들 사이에서는 매우 무섭고 종종 목숨을 앗아가는 질병인 홍역이라는 전염병이 이 섬에 만연하고 있으며 그들이 계속 여행하면서 타고 가야 할 상선의 선원 중 하나가 이 병에 전염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환자는 상륙하여 검역소 내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아피아에서 전보로 지시가 내려오기를 그 상선의 다른 선원이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할 때까지는 그 상선의 입항을 불허한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적어도 열흘은 여기에서 묵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피아에 긴급한 볼일이 있습니다. 닥터 맥페일이 말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선상에 더 이상 감염 환자가 없다면 상선은 백인 여객을 태우고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모든 원주민 수송은 3개월 동안 금지되었습니다. 이곳에 호텔이 있나요? 맥페일 부인이 물었다. 데이비스는 나지막하게 웃었다. 없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하죠? 나는 지사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해변에 방을 임대해주는 상인이 있는데 내 제안은 비가 그치는 대로 그리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편안한 것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잠잘 수 있는 침대와 머리를 가릴 수 있는 지붕만 있으면 그저 감사해야 할 뿐이죠. 그러나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들은 마침내 우산을 쓰고 우비를 입고 출발했다. 마을이라고는 없고 단지 일군의 관공서 건물, 한두 개의 상점, 그리고 뒤편에 야자수와 바나나 나무 사이로 몇 채의 원주민 집이 들어서 있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들이 찾는 집은 부두에서 걸어서 약 5분 걸리는 거리에 있었다. 2층의 목조 건물이었는데 1, 2층은 모두 널찍한 베란다가 있었고 지붕은 양철이었다. 집주인은 이름이 혼이라고 하는 혼혈아인데 피부가 갈색인 어린아이들로 둘러싸인 원주민 아내와 살고 있었으며 1층에 가게를 열어서 통조림 제품과 면직물을 팔고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보여준 방은 가구가 거의 없었다. 맥페일 부부의 방에는 누덕누덕한 모기장이 달린 볼품없고 낡은 침대, 흔들 의자, 세면대가 전부였다. 그들은 경악하여 주위를 둘러보았다. 비는 쉬지 않고 내리 퍼부었다.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것 외에는 짐을 풀지 않겠어요. 맥페일 부인이 말했다. 그녀가 여행용 가방을 끌고 있을 때 데이비슨 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매우 활발하고 민첩했다. 삭막한 분위기는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제 충고를 따르고 싶으시면 바로 바늘과 무명천을 얻어다가 모기장을 수선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 한 잠도 못 잘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모기가 그렇게 지독합니까? 닥터 맥페일이 물었다. 지금은 모기가 한창인 철이죠. 아피아에 있는 지사저택의 파티에 초청받아 가면 부인들이 발을 넣을 수 있는 베갯릿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잠시라도 비가 그쳤으면 좋겠어요. 해가 나면 보다 명랑한 마음으로 이곳을 편안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텐데. 맥페일 부인이 말했다. 어머나, 비가 그치기를 기다린다면 한참 기다려야 할 거예요. 파고파고는 태평양에서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곳이죠. 아다시피 저 언덕들과 항만이 비를 끌어들여 연중 이맘때면 의례 비가 온다는 것을 예상하게 되죠. 그녀는 얼이 빠진 사람처럼 방 안의 양쪽에 맥없이 서 있는 맥페일과 그의 아내를 차례로 쳐다보곤 입술을 오므렸다. 그녀는 그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과 같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녀를 초조하게 했으나 그녀는 해야 할 일을 모두 마무리하고 싶어 손이 근질거렸는데 그렇게 해야만 편안해지는 것이었다. 자, 내게 그 바늘과 무명천을 주세요. 내가 당신네 모기장을 수선하는 동안 짐을 푸세요. 점심 식사는 1시예요. 맥페일 선생님, 부두에 가셔서 선생님의 무거운 화물이 젖지 않는 곳에 놓여져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원주민이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들은 비가 계속 들이치는 곳에다 화물을 처박아둘 사람들이거든요. 의사는 우비를 다시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문간에서 혼 씨가 그들이 방금 타고 도착한 배의 조타수와 그리고 닥터 맥페일이 선상에서 여러 번 보았던 2등실 선객과 이야기하며 서 있었다. 조타수는 작고 주름 살진 사람으로서 몹시 더러웠는데 의사가 지나가자 그에게 인사를 했다. 홍역이라니 안 된 일입니다, 의사 선생님. 그가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벌써 숙소를 잡으셨나 보군요. 닥터 맥페일은 그가 다소 친근하게 군다고 생각했으나 의사는 수줍은 사람이라서 쉽게 성을 내지는 않았다. 예, 2층에 방을 하나 얻었소. 톰슨 양도 선생님과 함께 아피아로 갑니다. 그래서 그녀를 이리로 데려왔습니다. 조타수는 엄지손가락으로 자기 곁에 서 있는 여자를 가리켰다. 그녀는 27 정도 되어 보였고 풍만하고 어딘지 천박한 느낌이 드는 예쁜 얼굴의 여자였다. 그녀는 흰 옷을 입고 커다란 흰 모자를 쓰고 있었다. 하얀 무명 스타킹을 신은 그녀의 살찐 장딴지가 반들거리는 키드 가죽의 길고 하얀 부츠 위로 부풀어 올라 있었다. 그녀는 맥페일에게 애교 있게 웃었다. 이 사람이 형편없는 방을 가지고 하루에 1달러 반을 받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녀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내 친구라고 말했잖아, 조. 조타수가 말했다. 그녀는 1달러 이상 낼 수 없으니 그 값에 그녀를 받아주어야 해. 상인은 뚱뚱하고 유들유들한 사람으로서 조용히 웃고 있었다. 에, 그러시다면 수환 씨,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내 알아보겠습니다. 마누라와 얘기해보고 깎아드릴 수 있다면 깎아드리지요. 나한테 그따위 허튼 수작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톰슨 양이 말했다. 지금 즉시 결정해요. 반값으로 하루 1달러 이상은 한 푼도 낼 수 없어요. 닥터 맥페일은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의 대담한 흥정에 감탄했다. 그는 언제나 부르는 값을 다 내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는 흥정을 하느니보다는 값을 더 내는 것을 좋아했다.
상인은 한숨을 쉬었다. 좋습니다. 수완 씨의 청을 들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요. 톰슨 양이 말했다. 들어와서 위스키나 한잔 합시다. 수완 씨, 내 여행용 손가방을 가져다 주시면 그 안에 좋은 라이 위스키가 좀 있어요. 선생님도 오세요. 아, 난 괜찮소. 고맙소. 그는 대답했다. 화물이 무사한지 살펴보러 가던 길이었소. 그는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비는 항구의 입구 쪽으로부터 억수로 쏟아져 들어왔고 반대편 해안은 흐려서 보이지 않았다. 그는 라바라바만을 걸친 채 큰 우산을 쓰고 있는 두세 명의 원주민들을 지나쳤다. 그들은 우아하고 느릿느릿한 동작으로 몸을 꼿꼿이 한 채 걸어가고 있었으며 그를 지나치면서 미소를 지으며 알 수 없는 말로 그에게 인사를 했다. 그가 돌아왔을 때는 거의 식사 시간이었으며 그들의 식사는 상인의 응접실에 차려져 있었다. 그 방은 거주하도록 꾸며진 방이 아니라 체면 치례상 만들어 놓은 방이었는데 답답하고 우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무늬가 찍힌 플러시 천으로 만든 응접 세트가 벽 둘레로 깨끗하게 놓여져 있었고 천장 한가운데는 도금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으며 노란 셀로판 종이로 감싸여져 파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되고 있었다. 데이비스는 오지 않았다. 지사를 방문하러 갔을 거예요. 데이비슨 부인이 말했다. 지사가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며 그 일을 붙잡았을 거예요. 어린 원주민 소녀가 그들에게 햄버거 스테이크 접시를 날라왔고 잠시 후에 상인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었는지 살펴보러 왔다. 함께 숙박할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훈 씨. 닥터 맥페일이 말했다. 그녀는 방만 하나 얻었을 뿐입니다. 상인이 대답했다. 그녀는 자기가 식사를 해서 먹을 겁니다. 그는 두 부인을 아첨하듯 쳐다보았다. 그녀에게는 아래층 방을 주었으니까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부인들께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배에 함께 탔던 사람이던가요? 맥페일 부인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마님. 그녀는 2등선실에 있었는데 아피아로 갑니다. 그녀는 출납기원으로 일하게 됐나 봐요. 오! 상인이 자리를 뜨자 맥페일이 말했다. 자기 방에서 혼자 식사하는 것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2층 선실 손님이었다면 그렇게 해야 되리라 짐작은 되지만 데이빗은 부인이 대답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조타수가 그녀를 데리고 왔을 때 나는 마침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톰슨입니다. 지난밤에 조타수와 함께 춤추던 여자 아닙니까? 데이빗은 부인이 물었다. 그 여자가 틀림없어요. 맥페일 부인이 말했다. 그때 그 여자의 직업이 무엇일까 하고 의아해했어요. 그녀는 좀 방탕한 듯이 보이더군요. 보기 좋은 모습은 전혀 아니었어요. 데이빗은 부인이 말했다. 그들은 다른 화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식사 후에는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피곤했으므로 헤어져서 잠을 잤다. 그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하늘은 여전히 흐리고 구름은 낮게 드리웠지만 비는 오지 않아서 그들은 미국인들이 해안을 따라 건설해 놓은 큰 길로 산보를 나갔다. 그들은 산보에서 돌아와 데이비슨이 방금 전에 들어온 것을 알았다. 우리는 여기에 2주 동안 머물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는 화가 난다는 듯이 말했다. 나는 지사와 상의했습니다만 별 도리가 없다고 말하더군요. 남편은 단지 일터로 돌아가고 싶어 할 뿐이에요. 그의 부인이 안타까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는 1년 동안이나 일터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베란다를 왔다 갔다 하며 그가 말했다. 선교 사업은 원주민 선교사들이 맡아왔는데
그들이 이를 그르칠까봐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오. 나는 그들의 험담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선량한 사람들로서 신을 두려워하고 독실하며 참된 기독교도입니다만 그들의 신심은 본국에 있는 자칭 기독교도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민망할 정도로 정력이 모자라요. 그들은 한두 번은 버틸 수 있어도 계속하여 버티지는 못합니다. 선교 사업을 원주민 선교사에게 맡겨놓으면 아무리 믿음직스럽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는 악덕이 스며드는 것을 방치하게 됩니다. 데이비슨 씨는 조용히 서 있었다. 크고 여윈 모습과 창백한 얼굴에서 빛을 내뿜는 커다란 눈 때문에 그는 인상적인 모습이었다. 그의 성실함이 불같이 열렬한 동작과 깊게 울리는 목소리에 뚜렷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나를 위해 마련된 내 몫의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체 없이 행동할 것입니다. 나무가 썩었다면 베어서 불에 쳐넣어야죠.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의 마지막 코스인 고급 차를 마시고 나서 그들은 불편한 응접실에 앉아 있었다. 부인들은 일을 하고 닥터 맥페일은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며 선교사는 섬에서의 선교 사업에 대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했다. 우리들이 거기에 갔을 때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는 말했다. 그들은 계율을 하나씩 하나씩 깨뜨리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에게 죄의식을 주입하여 주는 것이 내 일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맥페일 부부는 데이비슨이 아내를 만나기 전에 5년간 솔로몬 군도에서 일했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었다. 그녀는 중국에서 선교 사업을 했는데 그들은 보스턴에서 서로 알게 되었으며 선교사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휴가 중에 그곳에 들렀던 것이었다. 결혼 후 그들은 그 섬에 임명되었고 그 이후 쭉 그곳에서 선교 사업을 벌여왔다. 그들이 데이비슨 씨와 나눈 모든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 뚜렷하게 빛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굽힐 줄 모르는 용기였다. 그는 의료 선교사였으며 그 군도에 이 섬 저 섬으로 아무 때고 불려나가게 되어 있었다. 우기의 비바람치는 태평양에서는 포경선일지라도 그리 안전한 수송수단이라고 할 수 없었는데 그는 종종 카누를 타고 나갔고 그때의 위험은 대단했다.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에도 그는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연화무번이나 그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배 밑바닥에 괜 물을 퍼내야 했으며 두 번 이상이나 아내는 그를 실종된 사람으로 생각했다. 나는 가끔 가지 말라고 간청하기도 했어요. 그녀는 말했다. 아니면 적어도 날씨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라고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끈덕진 사람인데 한번 결심하면 아무도 그를 말리지 못해요. 나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기를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원주민들에게 신을 믿으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데이비슨이 외쳤다. 그리고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어려운 때에 그들이 나를 부르면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면 내가 옳이라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그리고 내가 신의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신이 나를 버리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은 신이 시키는 대로 불고 파도는 신이 말한 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닥터 맥페일은 겁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참호 위로 떨어지는 포탄의 소리에 결코 익숙해지지 못했는데 일선 응급처치소에서 수술을 할 때에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 눈썹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려 안경이 희미해졌다. 그는 선교사를 쳐다보면서 가볍게 몸을 떨었다. 나는 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말했다. 나는 당신이 신을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교사가 대답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그날 저녁 선교사의 생각은
선교사 부부가 섬에서 보낸 초창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다. 가끔 아내와 내가 서로 쳐다보면 눈물이 뺨으로 줄줄 흐르곤 했죠. 우리는 밤낮으로 쉴 새 없이 일했는데 진척이 없는 듯 했어요. 그 당시 아내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겁니다. 내가 낙담하고 거의 절망적일 때 아내가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데이비슨 부인은 자기의 일감을 내려다보았는데 여우인 뺨이 살짝 붉어졌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다. 그녀는 제대로 조리 있는 말을 할 자신이 없었다. 우리는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고독했고 동포들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고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내가 낙담하고 피곤해하면 아내가 자기의 일감을 치워두고 성경을 가져와 내게 읽어주었고 그러면 어린아이의 눈꺼풀에 잠이 찾아오듯이 평화가 찾아와 내 마음에 깃드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아내는 책을 덮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구제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진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주님의 도움으로 그들을 구원하겠소. 아니, 구원해야만 하오. 그는 식탁에 다가와 그것이 교회의 성경 낭독대인 양 그 앞에 섰다. 아다시피 원주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타락하여 자신들의 사악함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행동이 죄가 된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했습니다. 간통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를 노출시키고 춤을 추고 교회에 오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되었지요. 나는 여자가 가슴을 드러내고 남자가 바지를 입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떻게요? 놀라면서 닥터 맥페일이 물었다. 나는 벌금 물리는 것을 제도화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이 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그 행동을 저지를 때마다 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으면 나는 벌금을 부과했어요. 춤을 추어도 벌금, 상스럽게 옷을 입어도 벌금을 물렸어요. 나는 벌금표를 만들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돈이나 노동으로 갚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들을 이해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벌금을 안 내겠다고 한 적은 전혀 없었나요?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겠어요? 선교사가 물었다. 남편에게 대항하려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일 거예요. 그의 부인은 말한 뒤 입술을 꼭 다물었다. 닥터 맥페일은 당황한 눈초리로 데이비슨을 쳐다보았다. 그가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지만 그는 못마땅한 기분을 표현하기가 주저되었다. 최후 수단으로는 그들의 교회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무서워했습니까? 데이비슨은 가볍게 웃으며 손을 부드럽게 비볐다. 그들은 야자 열매를 팔 수가 없지요. 고기잡이를 나가면 잡은 고기 중 자기 몫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굶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요. 그들은 대단히 무서워했습니다. 그에게 프레드 올슨 얘기를 해주세요. 데이비슨 부인이 말했다. 선교사는 정열적인 눈초리로 닥터 맥페이를 응시했다. 프레드 올슨은 그 섬의 상당히 여러 해 체류였던 네덜란드 상인이었어요. 상인이라 꽤 부자였는데 우리가 그 섬에 도착하자 불쾌해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일을 자기의 방식대로 처리해왔던 것이죠. 그는 원주민의 야자 열매를 자기 좋을 대로 매긴 가격으로 지불했는데 물건이나 위스키로 지불했습니다. 그는 원주민 아내가 있었으나 드러내놓고 오입질을 했습니다. 그는 술주정뱅이였지요. 나는 그에게 행실을 고치라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비웃었어요. 마지막 말을 할 때에는 데이비슨의 목소리가 낮은 저음으로 가라앉았고 그는 1, 2분 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속에는 위협이 가득했다. 2년 만에 그는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모았던 것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나는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었는데 마침내 그는 나에게 거지처럼 찾아와서는 시드니로 돌아가는 뱃삭을 대달라고 구걸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가 남편을 찾아왔을 때의 꼴을 한번 당신들이 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선교사의 아내가 말했다. 그는 비만하고 풍채 좋은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반쪽이 되어 전신을 떨고 있었지요. 그는 갑자기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멍한 눈초리로 데이비스는 밤의 어둠 속을 쳐다보았다. 비가 다시 오고 있었다. 갑자기 아래층에서 소리가 났다. 데이비스는 몸을 돌려 묻는 듯한 눈초리로 아내를 쳐다보았다. 그 소리는 거칠고 찢어질 듯한 전축에서 흘러나오는 재즈곡이었다. 저건 뭐지? 그가 물었다. 데이비슨 부인은 코안경을 코에다 똑바로 고쳤었다. 이등선실의 선객 하나가 이 집에 방을 얻었다는군요. 거기서 나는 소리 같아요. 그들은 말없이 들었다. 이어서 그들은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음악이 그치고 코르크막에 따는 소리와 열띠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마도 그녀가 선상 친구들에게 작별 파티를 하는 것인가 보죠. 닥터 맥페일이 말했다. 벤은 12시에 출발하죠. 그렇죠? 데이비스는 말없이 시계를 쳐다보았다. 준비되었어? 그가 아내에게 물었다. 그녀는 일어나서 일감을 접었다. 네, 준비되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잠들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가 말했다. 우리는 읽을 것이 많아요. 데이비슨 부인이 설명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잠들기 전에 성경의 한 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석서와 함께 공부하는데 뭐랄까 그것을 완벽하게 토론하는 것이죠. 정신 수양을 위한 멋진 훈련입니다. 그 두 부부는 서로 작별 인사를 했다. 맥페일 부부만 남았다. 2, 3분 동안 그들은 말이 없었다. 가서 트럼프를 가져올게. 의사가 마침내 말했다. 맥페일 부인은 그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다. 데이비슨 부부와 얘기를 하다 보니 그녀는 다소 불안했으나 데이비슨 부부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트럼프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는 싫었다. 닥터 맥페일은 카드를 가져왔다. 그녀는 어렴풋이 죄의식을 느끼며 그가 혼자 하는 트럼프 놀이 패를 펴는 것을 쳐다보았다. 아래층에서는 흥청거리는 소리가 계속되었다. 그 다음 날은 날씨가 아주 좋았다. 파고파고에 할일 없이 2주간이나 발이 묶인 맥페일 부부는 그동안을 유효하게 보내는 일에 착수했다. 의사는 해군병원의 외과과장을 방문하여 그와 함께 병동 회진을 했다. 그들은 지사에게 명함을 놓고 왔다. 그들은 길에서 톰슨 양을 지나쳤다. 의사는 모자를 벗어 인사를 했고 그녀는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 하고 그에게 크고 쾌활한 목소리로 답례했다. 그녀는 그 전날처럼 하얀 옷에 하이힐이 달린 반짝거리는 흰 부츠를 신고 있었고 살찐 다리가 부츠 위로 부풀어 올라와 있었는데 이 이국적인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저 여자의 옷매무새는 어울리지 않는군요. 왜 저렇게 상스러울까? 그들이 숙소로 돌아오자 그녀는 베란다에서 상인의 검둥이 아이 하나와 놀고 있었다. 저 여자에게 얘기 좀 해보구려. 닥터 맥페일이 아내에게 속삭였다. 저 여자는 여기서 혼자뿐인데 그녀를 무시한다는 것은 어쩐지 불친절한 것 같구려. 맥페일 부인은 수줍어하는 여자지만 남편이 시킨 것은 시킨 대로 하는 버릇이 있었다. 우리가 여기 같이 투숙하게 되었군요. 그녀가 다소 바보같이 말했다. 이와 같이 조그만 마을에 갇히게 되다니 지겨운 일이죠? 톰슨 양이 대답했다.
내가 방을 하나 얻어서 재수가 좋다고 말들 하더군요. 원주민 집에서 묵는 꼴이야 안 당했지만 더러 그렇게 되는 수도 있다는군요. 왜 호텔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몇 마디 더 주고받았다. 목소리가 크고 수다스러운 톰슨 양은 분명히 더 이야기하고 싶어 했으나 맥페일 부인은 사소한 얘기거리가 풍부하지 않아서 즉시 말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봐야겠어요. 저녁에 그들이 차를 마실 때 데이비슨이 들어와 말했다. 아래층의 여자가 두 명이 선원과 같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그들과 사귀게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그녀는 매우 까다로운 여자는 아닌가 보죠? 데이비슨 부인이 말했다. 그들은 할 일 없고 목적 없는 하루를 보낸 뒤라 다소 피곤했다. 이처럼 2주를 보내야 한다면 2주가 끝난 뒤에는 어떤 기분일지 모르겠군요. 닥터 맥페일이 말했다. 유일한 방법은 서로 다른 일들을 하도록 하루의 시간을 배정하는 것이죠. 선교사가 말했다. 나는 몇 시간은 공부에 배정하고 몇 시간은 운동, 그리고 몇 시간은 오락에 배정하는 것이죠. 닥터 맥페일은 불안스럽게 상대방을 바라보았다. 데이비슨의 일과표는 그에게 중압감을 주었다. 그들은 또다시 햄버거 스테이크를 먹었다. 그것이 요리사가 만들 줄 아는 유일한 요리 같았다. 그러자 아래층에서 전축 소리가 시작되었다. 데이비슨은 그 소리를 듣자 불안스럽게 깜짝 놀랐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톰슨 양의 손님들이 유행가를 합창했고 곧이어 쉰 소리에 고음인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왁자지껄하고 웃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2층의 네 사람은 얘기를 계속하려고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더 많은 사람이 온 게 분명했다. 톰슨 양이 파티를 열고 있었다. 저 여자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다 불러들였을까? 선교사와 남편 간의 의학에 대한 이야기에 갑자기 끼어들며 맥페일 부인이 말했다. 그것은 그녀의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데이비슨의 얼굴에 경련이 일었다는 사실은 비록 그가 과학적인 화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음은 같은 방향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닥터 맥페일이 플랜더즈 전선에서 시술하던 경험을 다소 지루하게 얘기하던 도중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섰다. 무슨 일이에요, 알프레드? 데이비슨 부인이 물었다. 그렇지, 그게 생각나지 않았구만. 그녀는 율레이 출신이요. 그럴 리 없어요. 저 여자는 호놀룰루에서 승선했어요. 분명해요. 그리고 그녀는 그 짓을 여기까지 와서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그는 마지막 말을 분노에 넘쳐 열정적으로 말했다. 율레이는 무엇인데요? 맥페일 부인이 물었다. 그는 침울한 눈초리를 그녀에게 던졌는데 목소리는 공포로 떨고 있었다. 호놀룰루는 악덕의 중심지, 홍등가 지역입니다. 우리 문명의 오점이죠. 율레이는 도시의 끝에 있었다.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다리를 가로질러 항구의 옆길로 걸어 내려가면 온통 바퀴 자국과 웅덩이 투성이의 한적한 길이 나오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밝은 곳으로 들어서게 된다. 길 양측에는 자동차를 주차할 공터가 있었고 번들거리는 화려한 술집들도 있었는데 모두 자동식 피아노 소리로 소란스러웠고 이발소와 담배 가게도 있었다. 소란스러운 분위기와 환락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좁다란 골목을 따라 내려가면 좌우 아무 방향으로 가도 되는데 도로가 율레이를 양분하기 때문이었다. 여기가 그곳이었다. 깨끗하고 녹색으로 산뜻하게 칠해진 작은 방갈로들이 열을 지어 서 있었고 그 가운데의 통행로는 넓고 곧게 뻗어 있었다. 그것은 전원도시처럼 설계되었다. 그 품위 있는 단정함, 질서 있음, 깨끗함 때문에 그곳은 냉소하는 듯한
공포스러운 인상을 주었다. 왜냐하면 활락의 추구가 그와 같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통행로는 등불이 별로 켜 있지 않아 방갈로의 열려진 창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불빛이 아니었더라면 어두웠을 것이다. 남자들은 어슬렁거리면서 여자들을 쳐다보았으며 여자들은 창가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통행인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러 나라 국적의 사람들이었다. 미국 사람들은 정박 중인 배의 선원들, 전함에서 외출 나온 거나하게 취한 사병들, 하와이에 주둔하고 있는 흑인과 백인의 군대 사병들이었다. 일본 사람들은 두세 명씩 짝을 지어 걷고 있었다. 긴 옷을 입은 중국인과 어설픈 모자를 쓴 필리핀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압박이라도 받고 있는 듯이 말이 없었다. 욕정이란 슬픈 것이다. 그곳은 태평양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곳이오. 데이비슨이 열렬히 외쳐대었다. 선교사들이 수년 동안 그것에 반대하는 운동을 펴왔고 마침내 현지 신문도 그것을 다루게 되었지요. 경찰은 움직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논조란 뻔한 겁니다. 그들은 악이란 불가피하고 결과적으로 최선의 일은 그것을 국소화하여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은 뇌물을 받았습니다. 돈을 먹었다고요. 그들은 술집 주인, 깡패, 창녀들의 돈을 받았어요. 마침내 그들은 마음을 움직이도록 강요받았죠. 나는 호놀룰루에서 배에 전달된 신문을 보다가 그것에 대해 읽었어요. 닥터 맥페일이 말했다. 그 죄 많고 수치스러운 율레이는 우리가 도착했던 바로 그날 폐쇄되었습니다. 율레이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죠. 저 여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즉시 알아내지 못했는지 모르겠소. 선생님께서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니 맥페일 부인이 말했다. 배가 떠나기 불과 몇 분 전에 그녀가 배에 오르던 것을 본 기억이 나는군요. 그 당시 그녀가 다소 아슬아슬하게 승선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했던 게 기억나요. 감히 이곳에 오다니. 데이비슨이 화가 나서 외쳤다. 나는 내버려 두지 않을 거요.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맥페일이 물었다.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소? 나는 그것을 중지시킬 겁니다. 나는 이 집이 그런 곳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소. 그는 부인들의 귀에 거슬리지 않을 말을 찾고 있었다.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은 복받치는 감정 때문에 더욱 창백했다. 아래층엔 서너 명의 남자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의사가 말했다. 지금 참견한다는 것은 다소 무모하지 않을까요? 선교사는 그에게 경멸하는 눈초리를 던지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개인적인 위험을 두려워해서 남편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당신은 남편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의 아내가 말했다. 그녀는 불안하게 손을 깍지 끼고 아래층에서 벌어지려고 하는 일에 귀를 기울였는데 높은 광대뼈에는 한 점 홍조가 돌았다. 그들은 모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그가 나무 계단을 소리내며 걸어내려가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소리를 들었다. 노랫소리는 갑자기 멈추었으나 전축은 계속해서 저속한 가락을 울리고 있었다. 그들은 데이비슨의 목소리와 이어서 무엇인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음악이 멈추었다. 그가 전축을 마구 바닥에다 집어 던졌던 것이었다. 다시 데이비슨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말귀는 알아들을 수 없었으며 그리곤 톰슨 양의 높고 찢어지는 목소리가 들렸고 여러 사람이 목청껏 고함치는 듯한 혼란스러운 소란스러움이 이어졌다. 데이비슨 부인은 잠깐 숨이 막혀서 자기 손을 더욱 꼭 쥐었다. 닥터 맥페일은 불안스럽게 그녀와 아내를 쳐다보았다.
그는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으나 부인들이 내려가기를 바라고 있는가 하고 생각했다. 그러자 격투가 벌어진 듯한 소리가 들렸다. 소음은 이제 더 뚜렷해졌다. 데이비슨이 방 밖으로 던져지고 있는 듯했다. 문이 꽝 닫혔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데이비슨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자기 방으로 갔다. 그에게 가봐야겠어요. 데이비슨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다. 내가 필요하다면 불러주세요. 맥페일 부인이 말했다. 그녀가 가고 나자 그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맥페일 부인이 말했다. 왜 그는 나무 일에 참견이지? 닥터 맥페일이 말했다. 그들은 1, 2분 동안 말없이 앉아있다가 깜짝 놀랐는데 전축이 도전하듯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음탕한 노래의 가사를 떠들썩하게 외쳐댔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 날 데이비슨 부인은 창백하고 피곤했다. 그녀는 고통을 호소했는데 늙고 주름살이 져보였다. 그녀는 맥페일 부인에게 선교사가 전혀 잠을 못 잤으며 끔찍스러운 흥분 상태로 밤을 새우고 5시에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그가 맥주 세례를 받아서 옷은 더러워지고 냄새가 났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톰슨 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데이비슨 부인의 눈에는 음산한 불꽃이 타올랐다. 그 여자는 남편을 비웃던 때를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다. 남편은 마음씨가 착한 분인데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남편에게 호소하면 반드시 위안을 받아요. 그러나 남편은 죄악에 대해서는 무자비해서 정의로운 분노를 터뜨리면 무서운 분이죠. 그래, 그는 어떻게 할 건가요? 맥페일 부인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나는 이 세상을 무엇을 준다고 해도 그 여자와 같은 처지는 되지 않겠어요. 맥페일 부인은 몸을 떨었다. 그 작은 여자의 행동이 보여주는 의기양양한 확신감에는 무언가 확실히 놀라운 것이 있었다. 그들은 그날 아침 같이 외출했는데 나란히 계단을 내려갔다. 톰슨 양의 방문이 열려 있어서 그들은 그녀가 단정치 못한 화장복을 입고 풍로에다 무엇인가 요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불렀다. 데이비슨 씨는 오늘 아침 한결 나은가요? 그들은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못 본 채 하고 말없이 그녀를 지나쳤다. 그러나 그녀가 조롱하는 듯한 웃음을 크게 터뜨리자 그들은 얼굴을 붉혔다. 데이비슨 부인이 갑자기 그녀에게 대들었다. 감히 내게 말짓거리야? 그녀가 악을 썼다. 나를 모욕하려고 하면 이곳에서 쫓아내겠어. 여보세요. 내가 데이비슨 씨에게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던가요? 대답하지 마세요. 맥페일 부인이 황급하게 속삭였다. 그들은 그녀의 말이 들리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걸어갔다. 뻔뻔스러워. 뻔뻔스러워. 데이비슨 부인이 소리쳤다. 그녀는 화가 나서 질식할 지경이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부두 쪽으로 어슬렁거리며 가고 있는 그녀와 마주쳤다. 그녀는 정장을 하고 있었다. 저속하고 번지르르한 꽃으로 장식된 그녀의 커다란 흰 모자는 모욕적이었다. 그녀는 지나치면서 그들을 쾌활하게 불렀다. 부인들이 얼굴이 굳어지며 차가운 눈초리로 응시하자 거기에 서 있던 두 명의 미국 선원들이 싱긋이 웃었다. 비가 다시 오기 직전에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 여자 좋은 옷은 다 버리겠군. 데이비슨 부인이 지독하게 냉소하며 말했다. 데이비슨은 그들이 식사를 반 정도 하고 있을 때에 들어왔다. 그는 완전히 젖어 있었는데도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뚱하고 말없이 앉아서 한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비스듬하게 내리치는 비를 응시했다. 데이비슨 부인이 그에게 톰슨 양을 두 번이나 만났다고 이야기해도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얼굴을 심히 찌푸리고 있다는 것만이 그가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혼 씨에게 말해서 그녀를 이곳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데이비슨 부인이 말했다. 그 여자가 우리를 모욕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어요. 그 여자가 갈 만한 다른 곳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맥페일이 말했다. 원주민 집에 갈 수도 있지요. 이러한 날씨에 원주민의 오두막은 살기에는 아주 불편한 곳일 텐데요. 나는 그런 집에서 수년간 살았습니다. 선교사가 말했다. 어린 원주민 소녀가 그들이 매일 과자 대신 먹는 튀김 바나나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데이비스는 그 소녀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톰슨 양에게 내가 언제 그녀를 만나는 것이 좋겠는지 물어봐다오. 그가 말했다. 그 소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밖으로 나갔다. 무엇 때문에 그 여자를 만나려고 하세요? 알프레드? 그의 아내가 물었다. 그 여자를 만나야 하는 것은 나의 의무요. 그 여자에게 모든 기회를 다 줄 때까지는 행동을 취하지 않겠소. 당신은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세요. 그 여자는 당신을 모욕할 거라고요. 그 여자더러 나를 모욕하라 하고 침을 뱉으려면 뱉으라지. 그 여자는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데이비슨 부인의 귀에는 아직도 그 창녀의 조롱한 듯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너무 타락했어요. 너무 타락하여 신의 자비를 받을 수 없다고? 그의 눈은 갑자기 빛났고 목소리는 상냥하고 부드러워졌다. 결코 아니요. 죄인의 죄는 지옥의 깊이 그 자체보다 더 깊을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 죄인에게 미친단 말이요. 그 소녀가 전갈을 가지고 왔다. 톰슨 양이 안부 인사를 전해달래요. 선교사님께서 근무 시간에만 안 오신다면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굳은 침묵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였다. 닥터 맥페일은 재빨리 자기 입술에 지어진 웃음을 지워버렸다. 그가 톰슨 양의 뻔뻔스러움이 재미있다고 하면 아내가 자기에게 화를 내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식사를 끝냈다. 식사가 끝나자 두 부인은 일어서서 일거리를 잡았는데 맥페일 부인은 전쟁이 시작된 이래 수도 없이 만들어낸 목도리를 또 하나 만들고 있었고 의사는 파이프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데이비스는 의자에 앉아서 멍한 눈으로 식탁을 쳐다보았다. 마침내 그는 일어나 한마디 말도 없이 방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그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고 그가 방문을 두드리자 톰슨 양의 도전하는 듯한 들어오세요 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녀와 함께 한 시간 동안 있었다. 그리고 닥터 맥페일은 비를 쳐다보았다. 빗소리가 그의 신경에 거슬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대지를 부드럽게 적시는 포근한 영국의 비와 같은 것이 아니라 무자비하면서 어쩐지 무서웠으며 자연의 원시적인 힘이라는 악의를 느끼게 했다. 비는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퍼부어대는 것이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홍수인 듯 했으며 양철 지붕을 끈덕지게 두들겨 대어 사람을 미치게 했다. 그 비는 자기 나름의 분노를 가지고 있는 듯 했다. 가끔 그 비가 그치지 않으면 비명이라도 지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다가는 갑자기 뼈가 물렁해진 것처럼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비참하고 절망적인 기분이 되는 것이었다. 선교사가 돌아오자 맥페일은 고개를 돌렸다. 두 부인도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회개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녀는 사악한 여자입니다. 그는 말을 중단했다. 닥터 맥페일은 그의 눈이 어둠침침해지고 창백한 얼굴이 굳어지면서 엄숙해지는 것을 보았다. 이제 나는 주 예수께서
성전으로부터 고리대금업자와 황금업자를 쫓아내신 채찍을 들겠소. 그는 방안을 서성댔다. 입은 꼭 다물었고 검은 눈썹은 찡그리고 있었다. 그녀가 지구의 끝까지 도망간다고 해도 나는 쫓아가겠소. 그는 갑작스럽게 몸을 돌려 방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그가 다시 아래층으로 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어쩌자는 거지요? 맥페일 부인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데이비슨 부인이 코안경을 벗어서 닦았다. 그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나는 절대로 물어보지 않아요. 그녀는 다소곳이 한숨을 쉬었다. 왜 그러세요? 그 일은 지쳐버릴 거예요. 그 일은 몸을 아낄 줄은 몰라요. 닥터 맥페일은 그들이 투숙하고 있는 집 주인이며 혼혈아인 상인으로부터 선교사가 취한 행동의 첫 번째 결과를 알았다. 그는 의사가 가게를 지나가자 불러세우고는 밖으로 나와 현관 앞 계단에서 그에게 말했다. 그의 살찐 얼굴은 근심스러운 표정이었다. 데이비슨 선교사가 톰슨 양에게 방을 내어주었다고 나를 몰아세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녀에게 방을 빌려줄 때 어떤 여자인지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내게 와서 방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을 때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그들이 방값을 지불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자기 방값을 일주일치 선불로 줬어요. 닥터 맥페일은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뭐니뭐니 해도 이것은 당신 집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받아주어서 대단히 고마워하고 있어요. 호는 의심스럽다는 듯이 그를 바라다 보았다. 그는 맥페일이 어느 정도까지 선교사의 편인지 확실치 않았던 것이었다. 선교사들이란 서로 한패예요. 그는 주저하면서 말했다. 선교사들이 상인 하나를 못살게 굴면 그 상인은 문을 닫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 보고 그녀를 내쫓으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녀가 처신만 잘한다면 나에게 쫓아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공정하게 할 거라고 하더군요. 나는 그 여자가 더 이상 손님을 못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방금 그녀에게 가서 말했어요. 그녀는 뭘 합니까? 그녀는 나에게 아주 난리를 쳤어요. 상인은 낡은 범퍼천의 옷 속에서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는 톰슨 양이 다루기 어려운 손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글쎄요. 아마 그녀는 나갈 거예요. 손님을 받을 수 없다면 여기 있으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녀가 갈 데라곤 아무 데도 없고 원주민의 집뿐인데 선교사들이 그녀에게 칼을 들이댄 이상 어떤 원주민도 그녀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거요. 닥터 맥페일은 내리는 비를 쳐다보았다. 비가 그치길 기다린다는 게 아무 소용이 없겠군요. 저녁에 그들이 응접실에 앉아있을 때 데이비스는 자기가 대학에 다니던 젊은 시절에 대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는 돈이 없어서 방학 동안에 잡일을 해가며 고학을 했었다. 아래층은 잠잠했다. 톰슨 양은 자기의 조그만 방에 혼자 앉아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전축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독을 잊으려고 도전하듯 그것을 틀었으나 노래 부를 사람이 없어서 그것은 우울한 가락을 띠고 있었다. 그것은 도와달라는 외침이었다. 데이비스는 관심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는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 도중이었고 얼굴 표정의 변화 없이 계속해서 말했다. 전축은 계속 울렸다. 톰슨 양은 한 곡 한 곡 판을 갈았다. 밤의 정적이 그녀의 신경에 거슬리는 듯 했다. 날씨는 숨막히고 무더웠다. 맥페일 부부는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들은 나란히 누워 눈을 크게 뜬 채로 모기장 밖에서 모기들이 끈덕지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저건 뭐죠? 맥페일 부인이 마침내 속삭였다. 나무 칸막이를 통하여 그들은 어떤 목소리,
데이비슨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단조롭지만 열렬하고 끈기 있게 계속되었다. 그는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었다. 그는 톰슨 양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2, 3일이 지나갔다. 그들이 길에서 톰슨 양을 지나쳐도 그녀는 빈정대듯이 공손하게 대하거나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인사하지는 않았다. 짙은 화장을 한 얼굴에 무뚝뚝한 표정을 짓고 인상을 쓰면서 마치 그들을 못 본 것처럼 고개를 높이 쳐들고 지나갔다. 상인은 그녀가 다른 곳에 숙소를 얻으려 하였으나 실패했다고 맥페일에게 말했다. 저녁에 그녀는 전축에다 판을 여러 장 틀었으나 이제는 즐거움을 가장하는 것이 뚜렷해 보였다. 요란한 재즈곡까지도 절망감을 주는 원스텝 곡처럼 목 쉬고 철량한 곡절을 내었다. 그녀가 일요일에 전축을 틀자 데이비스는 혼을 보내 주일이니 즉시 전축을 꺼달라고 부탁했다. 전축판은 떼어졌고 양철 지붕을 끈질기게 두드리는 빗소리 외에는 집안은 조용해졌다. 그 여자가 조금 불안한가 봐요. 그 다음 날 상인이 맥페일에게 말했다. 데이비슨 씨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그것이 그녀를 겁먹게 하나 봐요. 맥페일은 그날 아침 그녀를 흘끗 쳐다보았는데 그녀의 거만한 표정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쫓기는 듯한 표정이 어렸다. 혼혈인 집주인은 그에게 곁눈질했다. 선생님은 데이비슨 씨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시나요? 그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아니, 몰라요. 혼이 그에게 그런 질문을 하다니 이상했다.